2014 하나은행 FA컵 8강전 성남FC 대 영남대학교의 경기를 김태룡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욱 골키퍼, 박혜성, 이호원, 박진포, 김동석, 제파로퍼, 정선호, 황의조, 이창훈, 김영남, 김영국 골키퍼, 이창훈, 손민재, 최광수, 장순규, 류재문, 정원진, 김기만, 김종혁, 정광태. 성남FC의 프리킥. 자, 오른발로 감겨줍니다. 수비가 헤딩으로 걷어냅니다. 정원진 선수가 자신의 진영 깊숙한 곳까지 내려와서 네.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몸싸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중거리 슈팅! 빗나갑니다. 네, 시도였어요. 과감한 중거리 슈팅. 정선호. 자, 이런 장면이 성남에게는 오늘 많이 필요할 거예요. 네. 지금 화면에도 보이듯이 전체적인 수비 라인이 굉장히 깊게 내려와 있는 영남대학교고 잔디에 물기가 있습니다. 예. 이런 과감한 선택은 성남으로서도 굉장히 좋은 카드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연습 경기와 또 공식 경기는 또 다른데요. 네. 자, 찍어 찹니다. 오, 좀 빠져나갔어요. 클리어가 살아있고요. 깊숙한 지점까지 흘러갑니다. 영남대학교의 공격 기회. 장승규. 자, 초에 들어갑니다. 장승규가 스피드가 있거든요. 자, 오, 갑니다. 그대로 네. 빠져나갑니다. 골키퍼 최종 수비 라인 그 사이로 빠져나간 장승규의 킥이었습니다. 영남대학교가 노리는 것이 오늘 이런 부분입니다. 예. 한 번의 카운트가 넘어갔을 때 여기서는 개인 능력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있어요. 성남 FC의 코너킥. 감겨줍니다. 짧게 헤딩! 골키퍼 막아냅니다! 오! 막혔습니다. 자, 김영근 골키퍼의 지금 놀라운 선방이 나왔고요. 야, 황의조의 머리가 살아있네요. 네. 영남대학교 공격. 아, 좋습니다. 끌어줬죠. 아, 불패스는 황의조가 오릅니다. 황의조요? 자, 황의조 김동섭입니다! 네! 습니다. 황의조가 커트랜에서 지금 가운데서 김동섭의 침투 동작도 굉장히 좋았는데 네. 생각보다 볼의 흐름이 빨랐어요. 하지만 김동섭의 침투, 황의종의 패스타이밍 이것은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공권과 대인마크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예, 황의종을 찔러주는데요. 막아냅니다. 다시 황의종. 네. 자, 제파로퍼 앞전면. 자, 측면 열렸죠? 자, 왼쪽 빼주죠. 반대쪽에 숫자 많아요. 자, 한번 잡아놓고. 자, 크로스 감겨져 갑니다. 일단 머리 맞추는 성공. 자, 대치입니다. 걸렸어요. 들어갔습니다. 1대0입니다. 1대0 성남의 주체. 이창훈의 첫 번째 결과물이 만들어냅니다. 이창훈의 선제골. 2014 한안 FA컵 오직 스포티비를 통해서만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바로 이 경기에서 선제골은 성남의 시가 기록합니다. 측면에서 1차적인 크로스가 올라왔는데 그것이 가운데서 정확히 높게 되면서 공중에 떠버렸어요. 네. 하지만 2차적으로 공중에 뜬 곳에 대한 영남대 수비수들의 반응 이것이 좀 늦었습니다. 예. 이제 공간이 많아진 영남대학교 신영을 성남 선수들이 파고듭니다. 박태퍼 박승복 선수는 3번도 찔러주면서 황의조의 크로스 골키퍼 잡아냅니다. 아, 확실히 득점이 터지니까 좀 치고 받네요. 네. 자, 찬스입니다. 자, 가죠. 피니시 엄마! 네, 살짝 넘어가네요. 김영남이 지금은 재치 있는 선택을 했어요. 네. 예. 위에서 뺏기면 위에서 싸워줘야 됩니다. 박정변 돌아섰죠. 이것이 빠져나가요. 자, 스피드 돌렸는데요. 내립니다. 골키퍼 잡아냅니다. 위하지 않고 정확성에 더 염두를 해둔 김영남의 중거리 슈팅입니다. 말씀드린 순간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조문공간 빠져나옵니다. 가운데 쪽 그대로 흘려보내줍니다. 각만 살짝 바꿨는데요. 이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측면을 한 번에 연결하는 성남FC. 제파로 잘 열었죠. 잘 열었죠. 이것은 마무리가 갈 수 있어요. 둠을 쓸고 지나갑니다. 제파로코가 지금 오버래핑은 다른 동료도 봤지만 반대쪽에 황의조의 움직임을 비어있던 걸 미리 확인을 했죠. 네. 또 왼발 본인이 워낙에 또 잘 쓰다 보니까 정말 가슴에 완벽하게 안겨주는 서비스였는데 네. 잘 잡아놨고 잘 때렸는데 이것은 살짝 아쉽네요. 예. 아, 이게 기사회생했어요. 자, 프리킥 직접 갑니다. 펀칭! 스루이닝 위에 원터치 패스 다시 계속 박혜성이 빠르죠? 뚫고 갑니다. 빠르죠? 박혜성. 자, 크로스 시도. 손 넣고 나왔어요. 다시 한번 노스터 크로스. 수비 걷어냅니다. 이거 바로 가죠. 골대 넣고 나옵니다. 계속되는 성남의 FC의 공격. 먼저 측면. 아, 다시 가운데로 재파를 뺏었는데요. 다시 왼발. 슛입니다. 야, 여기서 잔디에 좀 물기가 있다 보니까. 네. 왼발로 지금 방에 인스텐만 딱 임팩트 됐는데 그대로 빨래쪽같이 빨래가네요. 이야 네. 우와 대단한 스킨이었어요. 예. 포함되지 않은 선수가 있다. 이 부분은 주말 경기를 좀
예상했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예. 축구슛! 제팔! 뒤쪽에서의 볼 투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습니다. 예. 오, 찔러줍니다. 자, 다시 한번 했어요. 나 이창훈. 오, 이것은 찍었어요. 찍었어요. 네. 이 장면에서 잘 보이겠네요. 예. 네, 맞네요. 아, 예. 공수 세운 과정에서 자기가 됐든 타이가 됐든 어쨌든 자리를 거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창훈 선수 입장에서 기대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김동섭 참닥. 김동섭 슛! 네. 2대0 성남FC. 김동섭이 모첨토 득점골을 뽑아냈어요. 예. 물론 올드 플레이에서 필드골은 아니지만 김동섭의 득점이 터졌다는 것만으로도 성남에게는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성남 입장에서는 성남의 미드필더 라인 교체 투입된 뭐, 교체에서 아웃된 김영남이나 투입된 김철우, 정선호 이선에서 이제는 해결이 잘 됐다는 거죠. 예. 자, 프리킥 김영남 슛골! 한골 마련하는 연남대학교 장선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2대1을 만듭니다. 10분 남았어요. 네. 아직 몰라요. 이게 결국 이렇게 세트피스에서 또 하나의 답을 만들어내는데요. 연남대학교 네. 한 골을 만회하면서 이제 한 골 차 남은 시간은 10분입니다. 자, 파르코가 끌어주다가 넓어집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자, 이차죠. 이창훈 끌고 나가 잡았어요. 이창훈 바꿔줍니다. 가운데 쪽 페이크입니다. 아, 이창훈이 이 정도였습니다. 네. 오늘 이창훈은 이대로 끝난다면 매드오브 매치 뭐 최고예요. 최고의 활약입니다. 장성원이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공간이 많습니다. 성남FC의 공격 올라가다가 슈팅! 펀칭! 좀 측면에서 다시 한번 가운데로. 아, 이창훈 한번 잡고 오른쪽으로 열어줍니다. 박지펑 측면에 더 붙여주고요. 다시 넘겨받는 박지펑 가운데로 이동하면서 자, 왼발 슈팅 맞고 있죠. 코너킥 성남FC. 가운데 쪽에 공간이 완전히 만들어졌었어요. 네. 골키퍼의 위치까지 확인하면서 강한 슈팅을 시도했던 성남입니다. 네. 감독들의 모습이 번갈아가면서 보였습니다. 자, 경기 종료됩니다. 2014 한화의 FA컵 8강전 경기. 성남FC가 영남대학교를 꺾고 4강에 진출합니다. 네, 이로써 일단은 영남대학교가의 그런 행진은 여기서 멈추게 되겠고요. 예. 성남으로서는 FA컵에서의 그런 행진을 리그에서 분위기를 또 반전시키는 계기로 만들 수가 있겠어요. 예.